현장입니다. 현장님한테 드리면 되지 않을까? 현장님, 저희도 장작 하나 가져갈게요. 야, 사장님도 이름 적어놓고. 네. 갈 때 계산하시면 돼요, 여기. 네. 야, 선주 적어놓고 와. 자, 요 화로 좀 독특한 화로입니다. 집에서 간단하게 한번 조립을 해보긴 했거든요.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, 내 생각에. 따뜻하려나? 따뜻하겠지. 그렇게 되고. 오늘 이제 필드에서는 첫 사용입니다. 그래서 화로가 이렇게 깨끗합니다. 자, 이 깔끔한 하루도 오늘 한번 불마하고 나면 시큼해지겠죠. 집에서 한번 조립을 해보긴 했는데 살짝 가물가물하네. 그렇지. 맨 밑판에 하나 두시고요. 이렇게 놓고. 자, 이렇게 약간 이제 지그재그 형태로 꺾어가지고 쌓아 올리면 됩니다. 탑처럼. 제일 큰 게 제일 아래쪽에 들어가고요. 그 다음 거, 그 다음에 또 그 위에. 예. 야, 이게 좀 은근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뭐 약간은 이제 수정을 했어요. 몇 번 이제 쓰다 보면 익숙해지겠죠. 네. 자, 어쨌든 이제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건 아니다. 어. 저번에는 이게 위로 올라올수록 작은 게 위로 올라와 있거든. 그치. 그렇게 하는 건 맞나? 어,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이거를 빼봐봐. 어떤 거? 맨 위에 거. 맨 위에 거? 어. 그러고 한번 끼워봐봐. 안 들어가나? 아니면 이거부터 놓고 해야 되나 보다. 내가 해봤어, 그렇게. 어. 지금 방금 전에 해보니까. 어. 두 번째 거 빼볼게. 쏙 빠져. 맨 밑에까지 들어가는 거야. 아닌데. 그게 아니었는데. 조립법이 있네. 맨 밑에 이거 맞고. 일단 우리 맞아. 두 개 걸고. 두 개 걸고 난 다음에 이거. 그럼 오케이, 알았어. 두 개 걸고. 그거 한번 이거 올리고. 아, 이거 쑥 빠지네. 어, 여기까지 들어가잖아. 아,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오케이. 맞는 거야. 어. 그 다음에 차곡차곡. 어. 그 그대로 그냥. 오케이. 오케이. 저번에는 이거 안 보고 한 번에 집에서 할 때는 했잖아. 근데 오늘 딱 하려고 하니까 약간 헷갈렸어. 오케이, 성공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나중에 덮겠네. 자, 이제 우리 불 한번 지켜볼게요. 이거는 뭐 잘 붙겠지 뭐. 자, 여기 올려. 조금 더 이렇게 하고. 그 뒤집어 놔야지. 그렇게 놓으면. 자, 그러면 나무젓가락 이걸로. 그게 되겠나? 더 필요하지 않을까? 될 것 같은데? 어, 그쵸, 그쵸. 오케이. 그래. 가운데 나 같이 보이라고? 나랑 끄덕 수 있겠다. 그게 식용유가 있어가지고 어. 좀 끈적이네. 그치. 이게 사이드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가지고요 화력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이 불씨로 살릴 수 있을까 뭐 좀 간당간당해 걱정했는데 그냥 휴지 한 조각 종이컵하고 뭉쳐가지고 이제 불을 붙였는데 나무젓가락 몇 개 넣긴 했지만
살아났어요. 그 지금 거의 지금 장작에 이제 옮겨붙고 있습니다. 예. 잘 타가지고 완전 연소된데. 이 구멍이 쏙 뚫려가지고 잘 타나 봅니다. 자, 방금 전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, 캠장님께서 이 감자를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, 이, 이제, 파로떼에다가 나중에 수수로 변하면, 이 감자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불멍이 나오든지, 불 제대로 붙었어. 와, 인 제대로 붙었네. 좀 세우니까 독특하네. 설탕 하나 살까? 오일은 있네. 이제 불 숯이 돼야지. 지금 하면 같이 가버려. 그래. 감자 죽지는 않아. 생각보다 여기 옆에는 그렇게 뜨겁지 않아. 그래? 어. 그러네. 감성. 감성이 좀 멋스럽고, 그죠? 고기를 구워 먹기에는 조금 나중에 좀 아깝지 않나. 이 파로가 좀 아깝지 않나. 요거는 느낌, 분위기 낼 때. 석쇠불판 말고 있잖아. 그리들 같은 거 올리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. 그러네. 그리들은 만약에 하게 되면 안에 불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. 그렇게 이제 은은하게 그거는 불을 좀 피피 줘야 돼. 큰 프라이팬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들고 막 물에 하다가 꺼내가지고 불 넣고 해도 되긴 하겠다. 그렇게 하면 되긴 하겠다. 골이 있잖아. 수축할 필요 없어. 이렇게 살짝하면 되지. 거의 다 탔네. 저거는 하지 말까? 이번에 이제 이렇게 불멍을 해보니까요.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이 불멍하고는 조금 차원이 조금 틀려요.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. 확실히 조금 더 이렇게 멋스럽고. 감성감성이야. 예, 그런 느낌이 있네요, 진짜. 진짜 감성감성인데? 이 구석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? 넣는다. 안 할 것 같아. 이쪽에 넣어야 되겠다. 그래. 오케이. 오케이. 감자 쑥 다 되는 거 아니야? 아니다. 일단 이대로 그냥 놔두고 이 감자가 너무 사이드로 몰렸다. 요거를 가자. 잡아주세요. 감자가 어떻게 맛나게 감자가 됐는지 한번. 아, 말랑말랑하게 익은 것 같아요. 자, 카라반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맛 한번 보겠습니다. 선주야, 자, 감자 다 익은 것 같아. 다 익었겠지?
말랑말랑하다. 자, 아까 이 캠장님께서 주신 감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많이 식지는 않았다. 한참 지났는데. 그래? 거기 그렇게 있었으니까. 여기 있으니까. 안 익었나? 설마. 익었다. 익었지. 어, 익었어. 어, 씻지도 않고 바로 해가지고 약간 흙이야, 흙. 흙이야? 어, 껍질이. 쫙. 아, 그래도 김이 모락모락하네요. 있네. 네, 이런 데는. 맛있는데, 감자?